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그리고 생전 한복도 안 입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한복을 입고 어딜 가냐? 한복을 입는 거지. 이상한 건 옷차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기묘한데요. 그냥 제가 지금 내려서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지호야, 잠깐만. 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더 쫓아가보고. 엄마를 뒤쫓아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해가지고 산 같은 거 가는 거 아주 싫었었는데 이상하네요. 산 중턱 평평한 바위에 자리를 잡은 엄마. 가져온 양초와 사발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알 수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아, 이게 무슨 죽겠어.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렵게 찾아낸 엄마의 모습은 두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엄마에게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산을 향해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 엄마.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엄마에게 두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가. 뭐야? 엄마 나 지호야. 나야. 뭐야 이거? 아, 왜 이래? 이거 예수가. 제가 보신다네요.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 당신 누군데? 왜 이래? 미쳤다 이것들이. 아니 여보. 이거 자꾸들이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아, 그거 안 치워? 아, 근사한 사람들인데. 아, 저리 가! 저리 가! 분명 엄마가 맞는데 지호와 진수 씨를 모른다고 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지호가 엄마의 집을 두드리는데요. 잠깐만. 여기요! 잠깐만. 아, 들어. 그런데 아, 대문을 나온 사람은 엄마가 아닌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좀 진정하고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가 부탁 좀 드립니다. 아저씨가 설마를 하냐고요. 부탁 그 아저씨 누구시냐고요. 아저씨가 누구신데요. 어. 아 그거 듣고 누구신데요. 잠깐만. 야,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지호야, 말해요. 잠깐만. 진정하고. 지호를 모른다 말하는 엄마와 엄마 대신 나타난 낯선 남자. 혼란스러운 지호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는데요. 이게 누군지 알아야 내가 듣지. 누군지 아는 거하고 상황 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군지 아는 건 나중에 알아. 이해할 필요 없어. 들어. 좀 기다려야지 흥분한다고 해결되니. 우리 엄마 만나는 아니 그거 너 보면 몰라? 지금 엄마랑 같이 살 거 아니야. 보면 몰라? 그걸 왜 자꾸 물어봐. 이수기가 지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심병이라고 지금 무당 되려고 준비 중이야. 지금 멀쩡한 몸인데도 너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상태가 저런데 네 앞에 나설 수가 있겠네요. 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만나자고 하는데 그거 잠깐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숙이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미숙이한테 도움 안 되는 건 중요하고 아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건 안 중요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세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지호와 진수 씨를 모른다고 했던 엄마가 이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를 도대체 왜 오냐고 이 산골짜기까지 네가. 엄마 찾으러 왔지. 엄마? 누가 엄마야? 내가... 엄마는 너를 지운 지 오래야 가슴에서 지운 지가. 너도 엄마 가슴에서 지우고. 아 시끄러워. 어, 왜 잡아? 너? 엄마 어떻게... 네가 왜 여길 왜 오냐고.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너 버리고 왜 나왔는 줄 아냐? 어? 저 아저씨 서현 씨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온 거야. 엄마 저 아저씨 없으면 못 살아. 엄마는 자식보다도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나 이렇게 하려니까.